안녕하세요. 소라맘 야생아입니다. 아유, 오늘은 안개 낀 가을 날이네요. 이제 해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네요. 와. 날씨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꽃밭에 한번 또 들렀죠. 이제 가을거지를 또 해야 돼요. 고구마, 한 고랑도 안 되지만, 그래도 고구마를 캐야 되니까 좀 바쁘네요. 아유, 꽃밭이 여전히 예쁘네요. 요 수잔대가 올라갈수록 꽃이 풍성하네요. 붉은 수잔대. 아유, 얘도 월동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문환이가 오더니 슈케라 없다 그랬는데, 여기 슈케라, 요거 빨간 거 하나 있다요. 여기 있어요. 여기는 후룩스. 플록스. 아니, 얘가 무슨 꽃송이가 점점 많이 생겨요. 네온플레이. 플록스예요. 예쁘죠? 요것도 피고, 클레오파트라도, 나도 여기 있지 하고 피네요. 여기 지금, 미스 페페는 말랐는데 모르겠어요. 뿌리는 살아있는 건지. 요거는, 아타샤. 나타샤.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상사 예쁘게 폈죠? 지난번에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거 콜키콤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콜키콤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거 주신 분이 상사라니까 그냥 상사인가 보다 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상사하고 외국에서는 이거 콜키콤이라고 불러지네요. 그러니까 같은 아이예요. 콜키콤이 상사랍니다. 그래도 꽃이 굉장히 오래 가요. 이것도 아가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정말 예뻐요. 이거 예쁘른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상사 맞아요. 지금 상사는 그렇게 많지 않던데. 아유, 구근도 엄청나고 야생화도 엄청나고 정말 야생화는 다른 매장보다 예쁘른에 진짜 엄청 많답니다. 요거는 샤넬 제비인 것 같아요. 샤넬 제비. 저도 이렇게 모종 심었어요. 이거 1번 쑥부쟁이, 1번 치라고 하는 쑥부쟁이, 1번 쑥부쟁이. 얘가 이렇게 이게 굉장히 되게 짱짱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요거 좀키큰 아이를 갖고 왔어요. 요거는 1번 쑥부쟁이, 요거는 샤넬 제비, 요거는 자엽곰치. 저도 에델바이스 심었답니다. 이렇게. 아, 내년이 기대돼요. 이렇게 심었어요. 아우, 보니까 저쪽에 고추나무가 조금 시들해서 서리가 내렸나 했거든요. 서리가 내리면 얘네들, 특히 요 멜람포디움, 그냥 가버렸을까봐. 근데 여기 보니까 씨앗이 떨어져갖고 여기 하나 났거든요. 얘는 혹시 몰라서 퍼가지고 갈까봐요. 여기서 그냥 얼어 죽으면 너무 가여우니까 또 아깝기도 하고. 얘도 계속 꽃이 이렇게 계속 피어주네요. 꽃송이가 계속 올라오는 만데빌라. 얘는 이제 꽃이 질 때가 됐나 봐요. 요거 보세요. 골드 피라밋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많이 폈어요. 꽃송이도, 꽃송이가 굉장히 클 듯해요. 이거 보세요. 꽃이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아지면서 꽃송이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 피라밋 지금 예쁘룬에 판매하잖아요. 요거 꼭 심어보세요. 정말 매력 있습니다. 꽃이 진짜 예뻐요. 미니 해바라기인 듯, 뭐 갖다 해야 될까? 아무튼, 뭐지? 대모루 같기도 하고, 꽃이 진짜 예뻐요. 골드 피라밋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그거 뭐지? 꽃범의 꼴이 있던 자리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꽃방 자주 꽃방망이 하나 여기다 심어주려고 제가 땅을 파다가 정말 놀랬어요. 놀랬어. 얘를 뽑아버렸는데 뿌리가 막 여기저기 파도 파도 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꽃범의 꼴이. 그래서 진짜 얘는 퇴출시켜야 되겠어요. 저희 꽃밭에서. 내년에 나는 애뭐몇 개를 뭐 저쪽 어디 구석에다 갖다 놓든지 여기에서는 퇴출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땅이 꽃심을 자리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좀 여기 땅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를 심으려고 땅을 팠다가 아주 기겁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시는 님들이 아유 그거 뿌리 번식 엄청나요 막 그러시더니 땅이 넓으면 이런 거 심어놓으면 이쁘죠. 꽃밤에 꼬리 꽃도 예쁘잖아요. 밉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만은 퇴출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아주 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다 그 꽃 하나 심으려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죠. 여기다가 이제 노루오줌이랑 여기다 옮겨다 놓으려고요. 여기 이 뒤쪽이긴 한데 여기다 심어주려고 하다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쁘다. 아이고 이뻐. 솔잎 군개구. 아이고 꽃 많이 폈네요. 이거 초코코스모스. 초코코스모스. 꽃이 많이 폈어요. 요거 보세요. 아이고 예쁘죠. 요거 엄청 많이 폈어요.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이거 붓둘레아가 여기서는 노즈 월동이 안 되나요? 저도 올해 처음 이걸 심어본 거라서 작년에 외성종 보라색 심었었는데 걔가 하기는 월동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얘 꽃이 예쁜데 어떡하죠? 여기다 하우스를 칠 수도 없고 이렇게 이쁜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대요? 얘는 뭐 얘 층꽃은 당연히 월동이 되고요. 아까 이거 어떡하죠? 예쁘죠? 붓둘레야.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보세요. 가지가지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까실 쭈꾸쟁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꽃이 엄청 필 듯 합니다. 이렇게 까실 쑥부쟁이. 다른 쑥부쟁이와 꽃이 다르기는 하네요. 저쪽에 한번 아스타를 보러 가야 되겠어요. 과연 꽃이 피어줄까? 또 쳐다봤는데 아직 꽃송이는 안 보여요. 클레마티스. 아이고 예쁘다. 란타나. 오 얘 불새 또 꽃봉오리 올라온다. 응 여기 불새 꽃봉오리 또 올라와요. 아이고 우리 갖고 둔 씨앗을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얘도 딴 데다 옮겨줘야 되겠어요. 이거 빨간색 아스타인데 뿌리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리가 안 좋아요. 얘도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아유 그래도 꽃은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왕관 쑥부쟁이거든요. 왕관 쑥부쟁이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 운난국화 뽑아주고 요거 한 뿌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는 가기 싫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한 뿌리는 놔뒀어요. 은하의 정원님 삽목해서 키운 거 보내드렸다. 파 드렸어요. 그랬더니 요거 하나는 떨어져서 안 가겠다고 해서 그냥 놔뒀어요. 요거 하얀 아스타 이쁘죠? 이뻐. 장미한 송이가 이렇게 예쁘게 저를 맞아주고 있네요. 빵끄 눕고 있습니다. 예쁘죠? 구절초도 이제 곧 필 것 같은데. 아우 이뻐 보라색. 이뻐. 너무 이뻐. 아이고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죠? 보라색 아스타. 보라색 아스타 너무 이쁘죠. 이거는 구절초 하얀 거. 하얀 구절초. 얘네들은 꽃이 오래 가거든요. 꽃이 피면. 노란색 구절초도 하나 이렇게 피었어요. 얘는 꽃 피기가 참 어렵네요. 쉽지 않아요. 여기에 하얀색, 핑크색. 저 뒤에 있는 것보다 얘가 연하네요. 저 뒤에 있는 애 걔는 나뭇잎이 조금 안 좋은 애 걔는 아주 이거보다 진한 색이거든요. 제 뿌리 잘 살려야 되겠어요. 핑크색, 보라색은 아직 안 피고 여기 흰색 보세요. 흰색인데 색이 점점 핑크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이쁘죠? 이거 하얀 아스타입니다. 아스타 꽃들이 이렇게 한참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고구마 순을 다 잘라놔가지고 너무 깨끗해. 꽃들을 볼 맛이 나네요. 아주 대기로. 잠시나마 저희 꽃들 또 눈맞춤 했습니다. 이제 또 출근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쁜 게 서리가 내리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한데요. 저희 쪽은 좀 서리가 부풀어서 좀 빨리 내리는데 서리가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한참 버들 마편초도 한참 예쁘고 여기 아직 꽃이 못 핀 메리골드.
잠시 눈 맞춤하고 갑니다. 고님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